내 씨발 보쌈이 쓰면서 밥 안 처먹는 거 알아볼라 씨발. 이 씨발 새끼들 내가 씨발 또 보여줘? 나 사이드만 먹이려고 했어 씨발. 그러면은 싸가지 새끼들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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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보실 거예요 한 뒤에? 형 족발보쌈 먹어? 나 안 먹어. 안 뭐 안 불러 안 먹어? 오리고기? 여기에 오리고기 팔긴 팔아. 아니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쁘려나? 왜? 어떻게든 족발보쌈을 시킨 거가 뭔가? 시켰어 시켰어. 그래 그래. 오리 어때요? 오리 별로 안 좋아해? 형 오리 당장 넣어. 오리 별로 안 좋아해? 형 아무거나 시켜. 그니까 오리 오리 시켜 그럼. 그러니까 사람 뭐 상관없어. 우리 좋아하시잖아. 딱히 좋아하지 않나? 형이 오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딱히 좋아하지. 먹긴 먹지? 야 족발보쌈처럼 걔네만 아니면 돼. 야, 이런 거 아니야? 치킨 시키면 되지 않아? 아니 근데 오리만 먹을 게? 딴 것도 시켜 그러면? 딴 것도 있어. 시켰어? 어. 뭐 시켰어? 치킨. 굿맨. 역시 조류 세트로 싹 다 모아가지고. 근데 치킨이 돼지로 만든 치킨이야. 삼겹살? 삼겹살? 근데 은별이가 시켜가지고. 야 삼겹살은 저기서 포장교에서 먹어. 죄송해요. 왜? 이 새끼 족보살 시켰어요? 뭔 소리야? 삼겹살 시켜. 아 이미 시켰는데. 아 시킬까 삼겹살? 시계 두고 왔었거든. 뭐야? 왜? 아니. 뭔데? 먹고 싶다고? 삼겹살 먹고 싶다. 아니 아무거나 시켜 아무거나. 오케이. 응, 먹고 싶은 거 시켜. 뭐야? 뭐가요? 무슨 짓 했어? 몰카요? 아니. 너 씨발 여기다 뭐 탔지? 샹이나 목살이 맛있어. 근데 나 교정해서 뭐 씹는 거. 그래? 그럼 딴 거 먹자. 뭐 먹을려 그럼? 야 딴 거 뭐 이미 딴 거 시켰다며. 딴 거 뭐 시켰는데? 아니 안 시켰어. 딴 거는 이제 오리고기 시켰고. 우리 말에 딴 거 시켰다며. 아 그래도 뭐 보쌈 시켰어. 아니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야 그럼 목살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너는? 너 씹을 수 있는 거? 둘 다 못 씹는 거. 그러면 씹어. 우리도 못 먹잖아. 얘 그럼 다 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시키죠 그냥 삼겹살. 아니 너가 못 먹어. 우리는 상관없어. 너네 둘만 해결하면 돼. 아니 너 삼겹살 못 먹나매? 먹을게요. 왜 그렇게 해 막? 그러니까 나는 이걸 시키고 그냥 오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10분 전 일에 뭐 있었어? 뭐가요? 슈퍼카 오너가 불편한 일이 뭐냐고. 뭘 숨기는 거야? 누군데? 아니 뭘 숨기는 거야? 몰라. 너무 먹고 싶거든. 근데 같이 먹는 친구가 족발보쌈만 먹기 싫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그거 빼고 시켜. 와 싫다는데 꼭 쳐먹고 싶냐니는? 그래 병신 같은 애. 그러니까 친구. 다 같이 먹으면 되지. 나쁜 새끼죠. 다 같이 먹어야지 음식 시킬 땐 싸가지 좀 새끼들이 혼자서 쳐먹을 생각만 하고. 그치. 쟤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왜 제일 두둔해?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징크스인 줄 알았는데 세라핀이네. 보쌈 시켰어? 아니 안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담배나 피러 갈까? 근데 솔직히 와장 정도 눈치면 이미 눈치. 니 씨발 여기다 고액 후원했냐? 고액 후원은 나한테 해라. 니들 씨발 고액 돈에 받았지 나 빼고. 아니요? 그거 맞대. 네 맞아요. 뭐야? 100만원씩 받았어. 100만원씩 받았다고? 은별아 이번에 담배 새로운 맛 나왔더라. 족발 맛. 야 근데 왜 자연스럽게 이주 씨는 소외되는 거야? 니들 씨발 뭐 족발 뭐야 이거? 왜 자꾸 족발 얘기 나와? 니들 100만원 받았어 안 받았어? 솔직하게 말해. 난 100까지는 아니고. 너 씨발 구라치지 말고 말해. 너 씨 여기 와서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확실해? 구라면 100만원 뺏을 거야. 야 너 씨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뭐야? 너 분위기를 잘못 입었어. 아니 나 지금 반대 없어. 그치 배달 시켰는데 취소될 리가 없지. 니들 보쌈 족발 시켰는데 취소됐니? 아니요. 형이 먹기 싫다며. 응. 근데 형이 우리 수장이잖아. 수장이 먹기 싫다면 안 시키지. 야 남자나 저 받침 틀렸어. 야 배민 켜봐. 저 요기요로 시켰어요. 켜봐. 와 씨발 빌보나가 뭐더라? 오빠 생일 아니야? 오빠 생일 한번 줘봐. 오빠 생일이 뭐더라? 그럼 내가 풀릴 때까지 해볼게. 아 잠깐만 좀 진짜. 야 아니 오 어디 풀었냐? 야 이거 어디 풀었냐? 아니 푼 게 아니고 안 풀었어 안 풀었는데 여기 씨발 재료 소진으로 취소해둔 거 뭐야? 내 씨발 족발 보쌈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요. 씨발 여기 있는 긴급 상황 누르게 해줘. 이거 지금 찾을까? 나 이 씨발년 보쌈 먹을라 그랬네. 내 씨발 보쌈 있으면 밥 안 처먹는 거 알아볼라 씨발. 이 씨발 새끼들 내가 씨발 또 보여줘? 나 사이드만 먹이려고 했어 씨발. 그러면은 싸가지 새끼들이 대충
음식 왔다. 어, 네. 내가 갈게. 아, 나 씨발 보쌈 족발 있으면 봐봐. 좀 알아볼라 씨발. 문 좀 열어주고 올게. 오해예요 진짜로. 작가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모가 그럼 따로 시켜주고 이걸 먹자. 근데 지금 다 들켰으니까 말하는 건데 작가님 족발보쌈 안 드시면 사이드 막국수에 공깃밥이나 먹으라고. 내 씨발 공깃밥에다가 지금 막국수 말아먹으라고 했던 새끼 너야? 내 개새끼네 이거. 쓰레 같은 새끼. 왜 이제 자초지정 한번 말해봐. 진짜 솔직하게 다 까고 말할까요? 그러려면 우리 셋의 진짜 약속이 필요해. 한 명도 배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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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자. 선서자. 김은 원 별 호. 이름이 김민결이야. 다시. 선서자 한결.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제 생각하기에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니? 진지하게? 나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 없죠. 저 씨발 니네들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러면은 나도 착하게 갈래? 제일 잘못된 사람?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거야. 뭐? 나는 오면서 방송을 켜놨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나한테 가부장적 이미지. 와니가 막 이게 막 고기 없으면 밥상 없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얘들아 근데 나는 또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 아니땐 골목에 연기가 나진 않는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잠깐만. 내가 고기 없으면 밥상을 없는 새끼라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 그치 이 새끼 때문에 씨발 족발 보쌈 있으면 밥상 없는 새끼라고. 아니 씨발 먹고 싶으면 먹은 거고 아니 보쌈 먹으면 되는 거고 씨발 시키라는 걸 시키지도 않고 갑자기 오리 얘기가 나오더니 오리 논쟁 벌어지고 아니 씨발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은 어? 완화나 해완의 이미지가 뭐가 되냐 가부장적이게 되지 않냐 그치 좆되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은 그치 그렇게 가자. 이게 돼가지고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족발 보쌈이 있으면은 밥상을 평소에 없는 새끼가 됐고 은별아 교정기에 꽃삼겹이 껴가지고 못 먹게 내가 묻고 싶은 그거야. 오리를 네가 먹고 싶어서 시켰다고 했어.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형이 와가지고 메뉴 다시 선정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시키고 그냥 오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어? 아, 맞아요? 아니 은별아 내가 양성을 다 보면서 했던 거잖아. 아 그래요? 석하님 오리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리가 있어 소외감을 덜 느끼실 거잖아요. 그래 그래.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애야? 아니 씨발.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씨발 내가 애 새끼야 씨발. 아니 씨발 내가 야 내가 씨발 음식 안 먹는다고 씨발. 어? 너희들만 족발 먹고 난 이거 난 정말 화 내가 씨발 애 새끼냐고. 아니 아니 이게 야 나이 서른 하나야 씨발.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냥 있으면 처먹는 거도 씨발 그냥.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꽁트였어요. 짜잔.